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입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등갈비로 등갈비 조림 레시피 준비해봤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 또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등갈비 조림을 좀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메뉴가 어떤 메뉴냐, 간장 베이스에 약간 달콤하고 윤기나고 국물 없어서 볶아져 있는 형태의 느낌, 이 등갈비 조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등갈비 조림 아주 쉽고 순서 있게 완벽하게 요리 끝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 재료 등갈비를 구매해 주시는데요, 뼈 포함인 등갈비 요 한 대 기준으로 700g에서 800g 중량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등갈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원래 근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막은 정육점에 이야기해서 제거해 달라고 하시면 요리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등갈비를 우리가 썰어줘야 하는데, 써실 때 꿀팁을 드리자면 뒤집어서 써시는 것보다 이렇게 안쪽 파여있는 곳이 하늘을 향하게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뼈 사이사이에 가장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해서 칼을 넣어주시면 보다 쉽게 써실 수 있습니다. 이야, 오늘 등갈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번 등갈비 초벌할 텐데 이렇게 썰지 않고 통짜로 넣어서 한번 초벌한 뒤에 썰어줘도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다 썰기 쉽고 각 사이사이에 있는 이 등갈비의 핏기를 더 쉽게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썰어내고 초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등갈비의 핏물을 빼줘 볼 텐데요, 핏물을 최대한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핏물 빼보세요. 고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주시고요, 설탕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자, 설탕이 모두 녹았다면 등갈비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아주 짧은 시간, 10분간만 핏물을 빼줄 거예요. 핏물 빼고 물에 가볍게 한번 세척해 주시고요, 이제 냄비에 핏물 빼준 등갈비를 쫙 펼쳐서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등갈비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자, 월계수잎 5장 넣어주시는데요, 정육점에서 고기 구매하실 때 조금만 달라고 하시면 서비스로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초벌할 때도 설탕 3큰술 넣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만들 간장 양념물에선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후추 1큰술 넣어주시고요, 된장 1큰술 넣어주세요. 이대로 불을 켜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끓는 전부터 30분간 한번 삶아주세요. 자, 그동안 꽈리고추 15개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고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양념장 만들어 볼 텐데요, 양념장 만들 때 물 200ml 1컵 넣어 주시고요, 간장 50ml 4분의 1컵 넣어 주세요. 물엿 5큰술 넣어 주시고요, 미림 3큰술 넣어 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이러면 양념장 만들기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등갈비가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갈비만 쏙쏙 건져내어서 옆에 볼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개수대에 가셔서 찬물에 한번 씻어주세요. 이 찬물에 씻는 이유는 뭐 고기의 육질 그것을 떠나서 이제 붙어있는 불순물 그리고 핏물, 응고된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세척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궁중팬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 1큰술만 넣어주세요. 자, 팬과 기름이 달궈지면 등갈비 먼저 모두 넣어주시고요, 양념장도 모두 부어주세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 볶듯이 졸이면서 간장 양념물을 등갈비 쏙 입혀줄 거예요. 자, 그럼 등갈비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과 윤기가 번들번들 잘 입혀집니다. 자, 등갈비를 뒤집어가며 양념물을 바짝 졸여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졸여졌을 때쯤에 꽈리고추 모두 넣어주시고요, 함께 볶아주세요. 양념을 바짝 졸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참기름 1큰술만 가볍게 둘러서
잔열에 다시 한번 볶아내면 정말 맛있는 간장 등갈비 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등갈비 조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등갈비로 이렇게 간장 베이스로 하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처음엔 꽈리고추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각 재료와 또 우리가 준비한 양념에서 나온 그 맛이 어우러진 정말 많은 맛이 묻어있는 꽈리고추입니다. 와, 맵고 맛있네요. 맛있다. 왜 우리 어머님들 돼지갈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제가 외식하자고 말씀드리면 어디 돼지갈비 맛있는 집 없니 하시는데요. 오늘만큼은 집에서 돼지갈비 말고요, 등갈비를 사다가 돼지갈비 맛을 내는 양념을 더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만큼은 돼지갈비를 넘나드는 맛입니다. 와, 도중에 밥도 한 입. 매콤한 꽈리고추도 마음에 준비하고 딱 드셔야 해요. 와. 자, 손에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고요. 돼지갈비처럼 이렇게 손으로 딱 뜯어주세요. 돼지갈비 한 점, 돼지갈비 두 점. 자, 꽈리고추 딱 싸셔가지고요. 아, 행복한가. 이야. 이래도 안 해 드실 건가요? 자, 등갈비 한 대, 꽈리고추 10개에서 20개 정도 준비해 주시는데 금액은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드실 거고요. 여러 가지의 양념들 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실 겁니다. 꼭 등갈비 조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